오늘의 데일리 룩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 티셔츠에 끈 원피스를 입고요. 머핀백 미니 사이즈. 이게 맛있는 녀석들 편의점에서 나온 콩 감자 샐러드인데요. 엄청 맛있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빈티지 샵에서 산 소품들인데, 저 개인적으로 쓰려고 산 것도 있고, 쇼룸에 소품으로 두려고 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뜯어보면, 이거는 뭐라 그러지? 그냥 소품? 이렇게 두는 오브제 같은 거고, 이런 걸 제가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집 꾸밀 때 소품으로 쓰려고 구매를 했고, 요거는 잔돈 받침대 이런 건데, 쇼룸에서 이제 뭐 카드나 현금 결제할 때 이제 앞에다가 두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요것도 이건 어디에 쓸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약간 소품처럼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메모장 이런 거예요. 이거는 완전 빈티지한 제품인데, 이렇게 해서 날짜랑 숫자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달력 같은 거예요. 뭔가 쇼룸에 두면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빈티지 핀 배지? 배지 같은 거예요. 가방이나 옷 같은데 액세서리로 해도 이쁠 것 같아요. 얘를 구매를 했고, 얘는 귀여운 방울. 얘도 뭔가 액세서리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쇼룸 계산대 앞에 둘까 합니다. 계산기랑 이렇게 앞에다가 진열을 해놔야겠어요. 여기서 이 첫 선택하셔야 되는데. 아주 베이지를 원하시면 베이지 컬러를 좀 찾아봐야 돼요. 오랜만에 평일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저기 와 있습니다. 사모님 돈가스? 어. 왜 사모님 돈가스지? 어? 뭐야, 이거 떡볶이 치킨 집이네? 떡볶이 튼다. 잠깐만, 나 떡볶이 치킨 먹을래. 떡볶이 치킨? 어. 우리 그거 먹을까? 뭐? 간장게장? 간장게장? 응. 아니야? 간장게장 먹으러 가자. 아니야. 돈까스 먹자. 너 입맛 없으니까 간장게장 먹어. 간장게장. 오늘은 요렇게 실크 원피스에 셔츠를 아우터로 입고요. 셔츠는 여기
자수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방은 약간 회색빛이 도는 가방이랑 흰색 플랫을 신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맨 가방인데 이런 가죽끈이랑 이거는 두꺼운 스트랩을 별도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끈 같은 경우는 이 고리에 끼워서 리본을 묶어도 되고 꼭 이 끈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스카프 같은 거를 이렇게 구멍들에 끼워서 뭔가 리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리본을 묶어주고 끈 스트랩도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약간 좀 러블리한 느낌이 나면서 다른 가방 같지 않나요? 뭔가 코디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오늘은 당일 식당에 혼자 밥을 먹으러 왔어요. 다레라는 건데 여기 당일 식당 사장님이 주셨어요. 익으면 먹으라고 장터에서 사오셨다고 합니다. 색깔이 골드랑 네, 골드랑 블랙으로. 그래서 블랙은 캐시 70짜리의 블랙이고 캐시 100짜리는 골드. 한 요 정도 돼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의 데일리룩은 이렇게 러플 블라우스를 입고요. 반바지랑 가방은 미니백을 맸습니다. 식물들 물 주는 날이어서 이렇게 식물 친구들이 바람을 쐬고 있어요. 얘는 새로 난 잎이에요. 완전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애기 새싹들도 자라고 있어요. 근데 양털이 이쁜게 너무 부피가 커. 그래서 내가 약간 울이랑 골덴 위주로 더 많이 갖고 오긴 했거든. 끈 부분에 이거를 스티치 색깔 줘서 이 스티치 색깔이랑 같은 그걸로 해서 약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파랑색 계열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머플러 만약에 네이비 컬러가 끼게 되면 그러게. 셔츠도 약간 스카이블. 그니까 흰색 괜찮은데? 어.